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은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럭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럭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럭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